뽀로로! 어? 마법의 스케치북! 이른 아침, 뽀로로의 비행기가 통통이네 집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뽀로로구나. 지난번에 빌린 책 가지고 왔어. 그건 저쪽 책장에 넣으면 돼. 응? 이건 뭐야? 그건 마법의 스케치북이야. 거기 그림을 그리면 그 일이 똑같이 해. 아! 통통아, 괜찮아? 괜찮아. 나 책 한 권 더 빌려가도 될까? 물론이지. 책장에서 꺼내가. 뽀로로, 그건 마법의 스케치북인데. 통통아, 안녕. 잘 가. 다시 해야겠네. 뽀로로는 마법의 스케치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나왔어. 이게 다 뭐야? 그럼, 그래? 네 장난감 때문에 넘어졌잖아.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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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랑. 동화책이나 보자. 이건 아까 그 스케치북이잖아. 잘못 가져왔네. 여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한 것 같은데 한번 그려볼까? 그런데 뭘 그리지? 그래. 뽀로로가 크롱이 넘어지는 그림을 그렸어요. 아야야. 크롱, 크롱, 크롱. 뭐 하는 거냐고? 안 가르쳐 주지. 크롱. 정말 마법의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과 똑같이 크롱이 넘어졌어요. 뽀로로! 너희들 왔구나. 오늘 썰매 시합하기로 했잖아. 참 그랬었지. 깜빡했네. 깜빡한 게 아니라 나한테 질 게 겁나는 거 아니야. 뭐야? 썰매는 내가 최고야.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똑똑 박사 애드님이 만든 새 썰매라고. 대충 만든 네 썰매가 내 썰매하고 상대가 될 거. 얘들아, 이제 그만 가자. 잠깐만 기다려. 금방 나올게. 여기 있다. 뽀로로, 어서 나와. 가자. 응, 지금 나갈게. 뽀로로와 친구들은 썰매 시합을 하기 위해 언덕에 모였어요.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해. 네 걱정이나 하시지. 뭐야요? 크롱, 크롱. 걱정 마, 크롱.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야. 크롱, 크롱. 셋, 둘, 하나. 이제 낚시하러 가자. 낚시? 좋아. 이번에야말로 실력을 보여주겠어. 그래도 내가 더 큰 물고기를 잡을걸? 뭐야? 둘 다 이제 그만 좀 해. 친구들이 얼음 호수에서 낚시를 시작했어요. 잡았다. 나도 잡았어. 우와, 크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았네. 그러는 난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기다려봐. 어? 그래, 물고기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더 크네. 뽀로로, 내 실력 봤지? 아, 나 잠깐 집에 다녀올게. 큰 물고기를 잡는 그림을 그리자. 이게 무슨 냄새지? 그럼 너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좋겠다. 다 그렸다. 이 정도면 됐지. 자, 가자. 왜 왔어? 화장실 다녀와. 크롱, 나 먼저 갈게. 화장실 갔다가 낚시터로 와. 나왔어. 다시 시작해볼까? 얼마든지. 큰 걸 한 마리 잡아주지. 마법의 스케치북에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이번에는 수박 그림을 그렸어요. 저것도 뭐야? 수박인데?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다. 잠깐만. 자, 고마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호수에 상어가 나타나고 큰 수박이 떨어지고 이상한 일이 있었어.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저건! 그럼 그거 좀 보여줄래? 크랑? 이건 내 마법의 스케치북인데 이걸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어? 정말? 그렇다니까! 이거 봐! 그럼 크롱이 마법 스케치북으로 장난친 거란 말이야? 크롱! 큰일 날 뻔했잖아! 크롱! 그리고 그건 통통이 거잖아! 사실 그런 장난하면 안 돼! 사실 그 스케치북은 내가 가져온 거야. 미안해. 뭐? 통통이 집에서 동화책을 빌리려다 실수로 가져왔어. 그런데 신기해서 장난을 치다 보니. 뽀로로, 너? 크롱, 우리들이 오해했어. 미안해, 크롱. 미안해, 크롱. 크롱. 통통아, 얘기도 안 하고 가져와서 미안해.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고 뽀로로도 사과했으니까 다들 이제 용서해 주자. 그래?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잖아. 어쨌든 스케치북을 찾아서 다행이야. 통통아, 그거 나 하루만 더 빌려주면 안 될까? 뭐? 또 장난을 치냐고? 아니야, 부탁할게. 알았어.
얘들아, 나 먼저 갈게. 불안한데. 뽀로로는 마법의 스케치북으로 또 뭘 하려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뽀로로는 통통이네 집으로 갔어요. 통통아! 마법의 스케치북을 돌려주러 왔어. 자. 아? 난 다른 일이 있어서 바로 가볼게. 그럴래? 안녕! 잘가!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볼까?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 뽀로로가 마법의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처럼 뽀로로와 친구들은 오늘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겠군요. 산속에 마법사 드래곤 통통이가 살고 있습니다. 아, 됐다. 드디어 만들어냈어. 어쩐지 불안한데. 염려마. 약을 마시면 최신형 벽시계가 될 거야. 꼭 마셔야 해. 날 믿고 마셔봐. 좋아. 열매가 빠졌구나. 그런 걸 맞으면 어떡해. 금방 마법약을 다시 만들어줄게. 에이, 아까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 이걸 집어넣고. 통통아. 어? 누구야? 우리 모였어. 아, 너희들 왔구나. 안으로 들어가자. 도망가. 병식이야, 어디 가는 거야? 누가 그런 엉터리 마법약 또 먹을 줄 알고? 무슨 얘기야? 아니야.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다들 잠깐만 기다려줘. 금방 끝낼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마법약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마법약? 됐다. 이게 아까 그 벽시계를 최신형 시계로 만들어줄 거야. 벽시계야. 약을 다시 만들었으니 와서 먹어봐.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니까. 안 나오네. 통통아, 내가 가볼게. 고마워. 이걸 마시게 하면 돼. 알았어. 모두 할 수 있겠어? 벽시계야, 벽시계야, 이리 나와봐. 싫어. 절대 안 나갈 거야. 거기 있었구나. 깜짝이야. 잘 잔다. 이걸 마셔봐. 통통이가 만든 거야. 아까 그걸 마시고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또 마시라고? 안 마실 거야. 이건 다시 만든 거니까 마셔봐. 그럼 네가 먼저 마셔봐. 난 안 돼. 이걸 마시면 고장 나거든. 넌 안 마시면서 왜 나한테만 마시라는 거야? 좋아, 내가 먼저 마실게. 로디가 잘 해냈을까? 글쎄. 기차요? 기차 타실 분 없으신가요? 아, 탈 데가 없구나.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출발합니다. 돌아왔구나. 로디가 왜 저렇게 된 거야? 마법의 약을 마시고 기차로 변했어. 로디가 마법에 걸린 거야. 어떡해. 글쎄. 모두 기다리세요. 꾸리꾸리 톡톡톡. 꾸리꾸리 톡톡톡. 기차길 나가라. 기차길이
따라가자. 기차로 변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대? 숲속 동굴에 있는 해님나무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를 따오면 되잖아. 그런데 그 동굴 주인은 너무 위험해. 내가 다녀올게. 나도 갈게. 너희들만 보낼 순 없어. 나도 갈래. 나도. 너희들 뜻이 다 그렇다면 같이 가자. 친구들은 해님나무 열매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어. 모두 조심해서 다녀와. 벽시계, 로디를 잘 돌봐주고 있어. 친구들이 모두 숲속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법의 약 2.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그래도 정말 아름다운 숲이야. 와, 예쁜 버섯이다. 우와, 정말. 버섯을 건드리면 안 돼. 어? 누구세요? 버섯이 말을 하네. 침입자가 나왔다. 그래? 그럼 보내줘야지. 루비야, 도망쳐. 마법을 쓸 수가 없어. 뭐야? 안 되겠어. 뭐야? 너희는 빨리 도망가. 안 돼. 여긴 내게 맡겨. 생각이 있어. 가자. 혼자서 우릴 상대하겠다니. 겁이 없거라. 너희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버섯 요리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곰요리다! 곰요리? 도망가자! 저기가 그 동굴이야! 들어가자! 여기서구나! 어서 또 숨어봐! 이제 괜찮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너희 누구냐? 누구냐고? 전 뽀로로예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고요. 여긴 뭐하러 왔느냐? 해님나무 열매를 구하러 왔는데요. 해님나무 열매를? 이 녀석들! 그건 우리가 지키는 보물이야. 아, 잠깐만요. 이 친구가 마법에 걸렸는데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면 그 열매가 필요해요. 제발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친구가 마법에 걸려서 열매가 필요하다는데요. 제발 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요. 친구를 구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오다니. 정성을 생각해서 특별히 열매를 딸 기회를 주겠노라. 안내해 주거라. 네. 모두 날 따라와. 친구들이 해님나무를 찾았군요. 난 그만 돌아갈 테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고마워. 그런데 저길 어떻게 건너갔지? 높다. 어디? 안 돼! 위험해 버리러! 내가 가볼게. 난 날 수 있잖아. 조심해, 해리. 이런 건 좀이야. 한 줄을 이쪽으로 던지면 내가 열매를 딸 수 있게 걸어줄게. 자, 봤다. 로디는 좀 어때? 계속 이렇게 돌고 있어. 확실히 로디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지? 아? 자, 다 됐어. 마셔봐. 이번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야.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제
얘네들 어디 승사지? 잠깐만 세워주세요. 기차를 타실 건가요? 네. 그런데 차비가 없어서 대신 이 음료수를 드릴게요. 원래는 차비가 없으면 안 태워주는데 이번 한 번만 태워줄게요. 어떻게 된 거지? 로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었어? 아휴, 다행이다. 통통아! 에? 로디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줘서 고마워. 에이, 뭘. 원래대로? 아! 이걸 마시면 내가 얘기했던 대로 최신형 시계가 될 거야. 뭐? 신아! 어디 가는 거야? 최신형 시계가 될 거라니까! 통통아, 오늘은 이제 그만. 친구들도 휴식이 필요하단다. 마법의 주문!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통통이네 집이 보이네요. 통통이가 새 마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법에 돌가루를 살짝 뿌리면 아, 그렇지! 아? 아? 자, 9시입니다. 아. 이제 잘 시간이에요. 금방 끝낼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착한 어린이지. 아, 조금만. 안 돼! 조금만 더 하면 완성인데. 좋은 꿈 꾸세요.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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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 벽시계야. 살금, 살금, 살금. 이렇게 하면 아, 와! 꾸리꾸리 통터덩통, 꾸리꾸리 통터덩통, 샤랄랄라. 아, 아, 아! 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 아! 이게 뭐야? 아! 마법봉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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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마법책으로 들어와 버렸네. 벽시계야! 벽시계야! 어? 무슨 소리야? 벽시계야! 통통이 목소리인데? 잠도 안 자고 어딜 간 거야? 이쪽이야! 어? 이쪽이라고? 어디? 책 속이야! 뭐? 나 여기 있어! 어? 왜 거길 들어가 있어? 주문을 잘못 외운 것 같다. 통토동통이 아니라 토똥토똥이었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거기서 나와. 여기 들어오면 내 힘으로 못 나가. 네가 마법으로 날 꺼내줘. 뭐? 난 마법을 못하잖아. 내가 알려줄게. 마법봉을 흔들면서 주문만 제대로 외우면 돼. 주문? 응. 꾸리꾸리 토동토동, 꾸리꾸리 토동토동, 샤랄랄라. 이렇게만 하면 돼. 에이, 알았어. 꾸리꾸리 토동토동. 이래선 잡을 수가 없잖아. 잘했어. 흔들면서 주문을 외워. 꾸리꾸리 뚜뚜뚜뚜뚜, 꾸리꾸리 뚜뚜뚜뚜. 아, 뭐라는 거야? 아! 다음 날 뽀로로와 친구들이 통통이네 집으로 놀러 왔어요. 거의 온 것 같은데. 통통이네 집이다. 다 왔다. 통통아! 통통아! 들어와! 안녕!
아무도 없네. 통통이 목소리가 들렸었는데. 안에 있어. 어디서 들리는 거지? 통통아, 어디 있어? 책 속에. 책 속이라고? 여기야. 뭐? 안녕. 왜 거기 있어? 그럼 그럼. 마법 주문을 잘못 외워서 그래. 뽀로로, 나 좀 꺼내줄래? 꺼내달라고? 어떻게? 그걸 흔들면서 마법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돼. 이거? 하지마! 나도 마법 주문을 외웠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뭐? 어떡해? 통통이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가 주문을 잘못 외워서 그런 거야. 어쨌든 미안해. 난 네가 알려준 대로 한 거잖아. 얘들아 진정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어떻게? 일단 마법봉을 들어봐. 조심해 뽀로로. 마법봉을 가볍게 흔들면서 주문을 외워. 꾸리꾸리 토동토동, 꾸리꾸리 토동토동, 샤랄랄라. 꾸리꾸리 토동토동. 우와. 뽀로로, 내가 해볼게. 내가 하기로 했잖아. 얘들아, 다투지 마. 정말 조심해야 해. 좋아. 그럼 에디 네가 해봐. 고마워. 꼬리꼬리 터동터동, 꼬리꼬리 터동터동. 그 다음이 뭐였지? 그럼 안 돼. 그런데 여기는 너희도 마법책으로 들어온 거야. 뭐? 너희도 마법책으로 들어온 거야. 뭐? 주문을 외우다가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잘했어야지. 그건 몰랐지. 이제 어떡해? 누가 마법봉으로 꺼내주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여기 있어야 해. 안 돼. 누가 우릴 좀 꺼내줘. 어쩌지? 내가 한번 해볼게. 루피, 잠깐만. 마법봉을 내려놔봐. 따라해. 꾸리꾸리 터동터동, 꾸리꾸리 터동터동, 샤랄랄라. 꾸리꾸리 터동터동, 꾸리꾸리 터동터동, 꾸리꾸리 터동터동. 그래, 딱 그렇게만 하면 돼. 절대 틀리면 안 돼. 잘해, 루피. 크랑크랑. 혹시 모르니 다들 멀리 떨어져 있어. 됐어. 꾸리꾸리 터동터동, 꾸리꾸리 터동터동, 샤랄랄라. 아, 됐다. 호비 나왔구나. 다행이야. 에리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잘 있어, 루피. 다행이다. 루피 아니었으면 계속 책 속에 갇혀있을 뻔했네. 실수한 걸 가지고 그러게야. 실수할 걸 해야지. 넌 실수 안 해. 또 시작이다. 그런데 크롱이 마법봉을 잡았어요. 크리 크리. 아, 안 돼. 친구들이 없어졌다. 통통아, 얘들아. 우리 여기 있어. 책 속에 있어. 로디, 우릴 좀 구해줘. 어떻게? 방금 루피가 한 것처럼 마법으로 우리 꺼내줘. 이걸로. 로디, 잘해야 해. 꾸리꾸리 터동터동, 꾸리꾸리 터동터동, 샤랄랄라. 얘들아, 다들 나왔구나. 우와! 정말 나왔구나. 다행이다. 잘했다, 로디. 고마워. 뭘, 그리고 이거. 다시 찾았네. 조심해, 통통아. 조심하라고?
이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야. 자, 봐.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으아! 아?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우린 그만 가볼게. 살았다. 안녕. 또 놀러 와. 뽀로로와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도망갔어요. 아직 보여줄 게 많은데. 그럼 이번엔 뭘 해볼까? 잠깐! 어? 왜? 잠깐만! 어딜 가는 거야? 또 무슨 짓 하려고 이 엉터리 마법사야! 엉터리 마법사? 뭐든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아! 그래! 이번엔 마법 구슬을 이용해보자.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 아! 이런! 마법 구슬이 도망가 버렸어요. 또 왜 그래? 이리 와! 아, 숨어버렸네. 좋아, 그럼 이번엔... 아! 뭐야! 너도 도망가기냐? 참네. 뭐야! 아,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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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왜 그래? 텅텅이는 아무래도 마법 실력을 더 키워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뽀로로와 크롬은 통통이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준비됐지? 그럼 그럼. 자,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이상한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숲이네. 우와, 예쁘다. 괜찮아? 크랑크랑. 그런데 여기는 어디지? 이 크랑인가? 예쁘다. 맞아. 루피, 패티, 왜 이렇게 작아진 거야? 루피? 패티가 누구야? 우린 마법 나라의 요정이야. 마법 나라? 크랑크랑. 여기는 마법 나라야. 우린 뽀롱뽀롱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 뽀롱뽀롱 마을? 마법사를 찾아가봐. 맞아, 마법사는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거든. 정말? 그냥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돼. 저기가 마법사의 성이야. 그럼 마법사한테 가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자.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까 요정들 루피 패티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 크롱! 어떡해. 크롱? 포비잖아. 포비! 크롱! 오지 말아줘. 물에 빠질 것 같아. 크롱! 포비 왜 그래? 난 포비가 아니라 곰돌이야.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을에 너랑 닮은 친구가 있거든. 크랑크랑. 그래? 그런데 거기서 뭐해?
시냇물을 건너고 싶은데 무서워. 그래요? 이렇게 얕은데? 난 용기가 없어. 그래서 마법사한테 가려고 했는데. 어? 정말? 우리도! 크랑크랑! 같이 가자고? 좋아. 우리가 잡아줄게. 고마워. 뽀로로와 크롱은 용기를 얻고 싶은 곰돌이와 길을 떠났어요. 무슨 소리지? 크랑크랑! 에드크랑! 에디랑 닮았어! 괜찮아? 그런데 새로 만든 발명품이 또 망가졌어. 크랑? 우리 마을에도 발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크랑크랑! 나도 발명을 좋아하지만 늘 망치거든. 크랑? 에디랑은 좀 다르다. 크랑크랑! 에디는 계속 노력해서 멋진 발명품을 만들어. 그 친구는 분명히 똑똑할 거야. 하지만 난 아닌 걸.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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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한테 소원을 빌러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 맞아! 좋아, 나도 똑똑하게 해달라고 할래. 그래! 이쪽이야. 저게 뭐야? 무서워. 로봇이네. 로디 같은데? 거기서 뭐해? 위험하니까 내려와. 마법사의 성을 찾고 있어. 신경 쓰지 마. 마법사의 성? 어?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 정말? 우리도 거기로 가는 길이거든. 그럼 나도 같이 가. 그래. 너는 무슨 소원을 빌 건데? 나는 로봇이라 마음이 없어. 마음을 갖고 싶어. 아, 우린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할 거야. 나는 빨리 길을 알려줘. 그래. 이쪽으로 가면 돼. 가자. 어느덧 뽀로로와 친구들은 마법사의 성 근처에 도착했어요. 저기다! 저 다리만 건너면 돼. 크랑크랑! 저 길을? 얘들아, 난 못 가겠어. 우리랑 같이 가면 안 무서울 거야. 맞아. 무서워. 난 안 갈래. 같이 소원을 빌러 가야지. 크랑크랑. 그럼 내가 먼저 갈게. 로봇 친구는 혼자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돌아와. 싫어. 난 소원 빌어야 해. 어떡해. 괜찮아. 밧줄을 당기자. 곰돌아, 좀 도와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어. 못하겠어. 얘들아, 어서 당겨. 다행이다. 다 곰돌이 덕분이야. 맞아. 내가 절벽 끝까지 가다니. 정말 용감했어. 내가 용감하다고? 얘들아. 크랑? 고마워. 고맙긴. 우린 친구잖아. 맞아. 친구. 이제 가자.
그런데 다리가 없어졌잖아. 맞다. 그래, 없으면 만들면 되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걸로 다리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방법이 있지. 나뭇가지를 이렇게 묶고. 여우는 나무를 연결해 다리를 만들었어요. 완성! 대단한데? 맞아. 이 정도쯤이야. 곰돌아, 이제 건널 수 있지? 응, 한번 해볼게. 가자. 친구들이 드디어 마법사의 성에 도착했어요. 소원이 있다고? 네, 마법사님! 좋아, 대신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 한 가지만요? 마법사님, 저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미 용기를 얻었으니 괜찮아요. 저도요. 저도 이제 똑똑해진 것 같아요. 잘 됐구나. 그럼 너희들 중 누구의 소원을 들어줄까? 로봇도 마음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 마법사님, 뽀로로와 크롱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럼 넌? 크랑크랑. 난 괜찮아. 이미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구나. 네, 맞아요. 크랑크랑.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어. 크랑크랑. 축하해. 너희 덕분에 우리도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됐어. 고마워. 너희들도 축하해. 크랑. 자, 그럼 이제 집으로 보내주지. 어디 한번 마법을 부려볼까? 말고만 거야 버려. 꿈이었네. 다행이다. 크롱, 너도 마법 나라에 가는 꿈 꿨어? 크롱. 얘들아. 크롱. 뽀로로. 크롱. 놀이터 가자. 어서. 꿈에서 만났던 친구들이랑 정말 닮았다. 그치? 크롱. 보고 싶었어, 얘들아. 갑자기 왜 이래? 뽀로로와 크롱이 무사히 마을로 돌아오게 돼서 다행이에요. 꼬마용 통통이가 친구들에게 마법을 보여준다는데 어떤 마법일까요?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선인장이 오르골로 변했어요. 통통아, 이걸로 시계를 만들어줄래? 시계? 좋아!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고도로잖아. 왜? 너, 네가 시계가 됐잖아. 무슨 소리야?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우와, 이번에는 오뚜기다. 안 되겠다.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난 이제 집에 돌아가 봐야겠다. 됐다. 가자. 얘들아, 안녕. 통통이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해리가 안 보여. 그래요? 정말 해리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다 왔다. 저도 가끔 실수를 한답니다. 아까도 실수했잖아. 응? 안녕.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지만 마법은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내 마법은 드래곤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마법으로 내 힘을 강하게 해줄 수는 있지? 어디 보자. 그래, 여기 있다. 꼬리꼬리 텅텅텅 꼬리꼬리 텅텅텅 그대로잖아. 옆에 있는 구슬을 들어봐. 이걸? 어디? 정말 에리가 힘이 세졌어요. 이제 넌 세상에서 가장 힘센 새가 된 거야. 그래? 죽었어.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고마워 병둥아. 안녕.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가장 힘센 사람 말이지. 아이고, 하나는 박았고. 보비야! 응? 해리, 어디 갔다 온 거야? 아까 안 보이던데. 아까? 그것보다 내가 도와줄게. 고맙지만 넌 망치를 들지도 못하잖아. 아이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 자, 갑니다! 이런, 문이 부서져 버렸네요. 힘이 좀 셌나? 이건 그냥 네가 하는 게 좋겠다. 아하짜! 으쨔! 공 차렸는구나. 나도 같이 하자. 해리구나. 넌 그 공을 찰 수도 없을 텐데. 그럴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 힘이 좀 셌나? 난 그만 가봐야겠다. 시소가 안 움직이네. 그러게. 얘들아, 나도 같이 타자. 마침 잘 됐다. 우리 쪽으로 타면 되겠다. 응, 그래. 고마워. 해리론 안 되겠어. 자리를 좀 바꾸자. 아니, 안 그래도 돼. 해리가 기분이 좋아 보이질 않네요. 해리야! 통통아! 어때? 힘이 세지니까 기분이 좋아? 해리는 힘이 센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 원래대로 되돌려줄래? 원래대로? 그런데 주문이... 꼬리꼬리 통통통! 꼬리꼬리 통통통! 연해라! 이게 뭐야? 아, 아니구나. 그럼 꼬리꼬리 통통통, 꼬리꼬리 통통통, 연해라. 그렇게 통통이는 밤늦게까지 주문을 외우고 또 외워야 했답니다. 통통. 뭐야 이게? 신기한 마법 지팡이. 깊고 깊은 산속 어딘가에 마법사 드래곤 통통이가 살고 있습니다. 통통이는 마법의 재료들을 구하려고 집을 나섰어요. 아, 맞다! 보라색 마법 장미 세 송이. 여기꾼! 하나, 둘, 셋! 이런! 벌떼가 나타났어요. 통통이는 벌떼를 피해 숲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저기 뽀로로의 비행기가 보이네요. 어? 통통이네 집이 보여. 자, 내려갑니다. 자, 다 왔다. 통통아! 어? 없나 봐. 안에서 기다리자. 금방 돌아오겠지? 심심해. 시끄럽네. 마법 지팡이야. 네가 쟤네 좀 조용하게 해줄래?
몸이 왜 이렇게 됐어? 네 마법 지팡이가 이렇게 만들었어. 마법 지팡이가? 마법 지팡이가 어디 있지? 마법 지팡이야, 나와봐. 찾았다. 뽀로로, 널 원래대로 해줄게. 잘해야 해? 물론이지.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이게 뭐야? 아, 이게 아닌데.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와, 이건 또 뭐야? 이것도 아닌데. 뽀로로 크롱 통통이는 마법 지팡이를 쫓아서 한참 동안 술래잡기를 해야 했답니다. 해리가 커졌어요.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소풍을 갔어요. 즐겁게 노래해요. 랄랄랄라. 친구들과 모두 함께 랄랄랄라. 온 세상에 퍼져. 미안하지만 조용히 좀 해줄래? 왜? 노래 들으면서 가면 좋잖아. 아, 난 시끄러우면 좀 정신이 없어서. 내 노래가 시끄럽다고? 에디는 저렇게 음악을 모른다니까. 더웠다! 그럼 우리 잠깐 쉴까? 좋아! 야, 여기서 좀 쉬자. 뭐야 이거? 어? 거기 있었어? 조금에서 내가 못 봤네. 미안. 뭐? 내가 작다고 놀리는 거야? 놀리긴 누가? 근데 작은 건 맞잖아. 뭐야? 너 정말? 둘 다 그만해.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숨바꼭질 하자. 그래, 좋아. 크랑크랑. 재밌겠다. 그치? 뽀로로와 친구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시작했어요. 어, 여기 숨자. 이런 못 찾겠지. 그런데 무슨 냄새가? 어? 처음 보는 나무인데. 달콤한 냄새. 어디에? 아우. 야, 맛있죠? 갔다 가자. 이 정도면 됐나? 다들 어디 숨었지? 어? 저건 해리잖아. 해리!
이상한데? 그러게. 아, 뽀로로, 너 왜 이렇게 작아졌어? 뭐? 그게 아니라 해리 네가 커진 거야. 내가? 얘들아, 다들 나와봐. 그래. 나오라고? 왜? 끝난 거야. 해리가 커졌잖아.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에디. 어? 이젠 나한테 작다고 못하겠네. 뭐라고? 좋아, 로디. 날 높이 들어올려줄래? 높이? 어? 알았어. 하, 됐다. 해리, 해리야. 어? 나 여기 있잖아. 어디 있다고? 작아서 잘 안 보여. 뭐야, 너 정말? 에디 두고 봐. 해리야. 에디, 해리가 가버렸어. 어? 내가 좀 심했나? 내가 작다고? 에디 정말 너무했어. 아우, 배고파. 어디? 에게 먹을 거라곤 요 열매들밖에 없네. 요거라도. 아우, 뭐야? 해리가 또 커지고 있어요. 해리야! 해리가 어딜 간 거지?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저기! 어? 해리야! 크랑크랑! 이 근처일 텐데. 어? 저기 있네! 얘들아! 다들 여기서 뭐해? 널 찾고 있었어. 그런데 해리, 아까보다 더 커졌어! 그러게. 그런데 왜 커졌지? 애기, 지금도 내가 안 보여? 아이, 그럴 리가. 아까 놀려서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럼 되지 뭐. 그나저나 우리 계속 숨바꼭질 하자. 숨바꼭질? 이번엔 내가 술래할게. 눈 감을 테니까 다들 숨어. 하나, 진짜. 둘.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어디? 보비, 루피. 찾았다. 여기 숨자. 여긴 절대 모르겠지. 모르긴 뭘 몰라. 그 안에 들어갈 때 다 보였다고. 살금, 살금. 소리 나지 않게 조심해서 따라와. 소용없어. 너희 움직이는 게 다 보이거든. 해리가 너무 쉽게 찾아내니까 하나도 재미없어. 맞아. 그럼 우리 낚시하러 갈까? 낚시? 뽀로로와 친구들이 얼음 호수로 낚시를 하러 갔어요. 우와, 포비가 잡았네. 나도 왔어. 으라차. 우와, 내가 잡은 것보다 큰데. 애기도 잘 잡네. 나도 큰 걸 잡아야지. 하지만 해리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다니. 다른 데로 가봐야겠다. 조심해, 얼음이 깨진다고. 해리가 커진 만큼 무거워졌어. 낚시는 안 되겠다. 친구들은 잡은 물고기를 먹기로 했어요. 이 정도면 됐다. 해리야, 이거 먹어봐. 고마워. 작아서 먹은 것 같지도 않네. 열매가 좀 남았었지? 이거라도 먹자. 뭐야? 해리는 커지고 또 커져서 키가 구름보다 높게 커졌어요. 우와, 끝났다. 근데 여긴 얘들아. 다들 어디 있어? 얘들아. 해리를 도와줘야 해. 크랑크랑. 아, 통통이한테 가보자. 마, 해리의 몸이 커졌다고? 해리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 어쩌다 그런 일이. 걱정 마.
몸이 작아지는 약이 있을 거야. 이 약인 것 같은데. 확실해? 확인해 봐야지 뭐. 뭐? 절대 나한테 먹어보라는 얘기하지 마. 난 안 할 거야. 그래? 그렇다면? 그럼 내가 먹어볼게. 그래? 자. 잘 돼야 하는데.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건 신나게 해주는 약이구나. 그러니까 병에 약 이름을 써놓으라니까. 아! 이건가 봐. 아빠 아빠 바나나나 예 사주세요. 버비야 아빠도 아. 차차 아. 어? 이번엔 제발. 와 작아졌어. 됐다. 통통이와 친구들은 서둘러 해리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해리는 어디 있는 거야? 저 앞에 보이는 게 해리야. 뭐? 저게 해리라고? 해리 맞네. 해리! 통통아, 우리도 왔어! 너희들 왔구나. 고마워. 친구들 내려주고 금방 다시 올게. 조심해야지. 미안. 얘들아, 해리에게 약을 먹이고 올게. 조심해. 해리, 입을 벌려봐. 입? 아. 그대로 가만히 있어. 아. 아, 여기다. 약을 붓고. 됐다. 이차. 해리야, 약을 꿀꺽 삼켜봐. 알았어. 해리야, 작아져 있어. 야, 차차차차차차. 통통아. 아, 또 넘어졌네. 수고했어. 뭘? 어떻게 된 거지? 해리! 뭐? 해리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크랑크랑. 다들 고마워. 해리. 뭐?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보비야. 다행이야 해리. 고마워 보비. 뭐? 근데 보비, 너 왜 작아졌어? 나도 작아지는 약을 먹었거든. 이걸 먹으면 포비도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고마워. 이게 뭐야? 통통아, 어떻게 된 거야? 아, 버스로 변하는 약이었구나. 그럼 이건가? 통통아, 나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게... 이 약이 맞나?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 약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은 뽀로로가 다시 비행기를 타는 날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달려올게. 크랑크랑. 뽀로로, 크롱, 정말 괜찮겠니? 걱정 마. 이번엔 정말 날 수 있을 거야. 산속에는 드래곤이 살고 있답니다.
거기다 거기요. 이거였구나. 거기다 거기요 거기요 거기다 치킨 병아리. 아니 치킨이 아니라 병아리가 나왔네요. 이상한데 그럼 다시.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치킨 나와라. 치킨보다는 역시 사과나 먹어야겠어요. 여기가 좋겠다.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사과 나와라. 아 됐다. 사과를 빼앗아가다니 좋아. 진짜. 이래선 비행기를 못 쫓아가겠죠.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이게 아닌데. 꼬리꼬리 통통통 변해라. 야, 야, 어때요? 맛있죠? 그럼 가볼까? 금방 어디로 간 거야? 뽀로로와 크롱이 왜 안 돌아오지? 이 소리는 비행기다. 우리 집이야. 어허, 찾았다. 뽀로로,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저건 뭐지? 여기 있었구나. 안녕, 다들 만나서 반가워. 잠깐! 내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무슨 얘기야? 난 정의의 용사 로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 친구를 놔줘. 놔주라고? 그래. 너희는 누구? 잠깐만.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네. 미안해. 괜찮니? 내 이름은 통통이라고 해.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난 사과를 받으러 왔어. 사과? 그러라. 그 사과는 사실 내 거거든. 그랑그랑 미안해. 네 건 줄 몰랐어. 그랬구나. 괜찮아.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놀라게 한 것 같아. 그럼 난 가볼게. 통통아. 여기까지 왔으니 놀다 가지 않을래? 그래도 돼? 그럼 우리 친구가 되는 거야? 우와 신난다. 통통이는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정말 기뻤습니다. 물론 친구들도 기뻤어요. 하지만 통통이의 재채기는 좀 조심해야겠네요.